원래 게임즈의 대장주는 NC소프트였는데 맞습니다. 8월 달 들어서 보면 뭐 NC소프트가 대장주라고 이야기하는 게 카카오 게임즈한테 한번 두드려 맞고 네, 최근에 보니까 또 펄어비스한테 두드려 맞고 그래서 네, 맞습니다. 뭐 이 약간 롱숏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공매도가 허용이 됐잖아요. 네. 그래서 옛날하고 다르게 롱숏 펀드들이 좀 들어와서 플레이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. 어쨌든 현재 지금 NC소프트 뭐 이런 게임즈의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짚어봐 주시죠. 네. 네,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런 흐름이 뚜렷하게 나오고 맞습니다. 있는데요. 예, 지난 특히 눈여겨볼 만한 게 NC소프트와 말씀하신 펄어비스 이 두 가지를 네.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NC소프트가 사실 올 들어서 그 게이머들의 불매운동이 한번 시달린 적이 있었고 그리고 뭐 트릭스터 M이라고 이 지금 블레이드 앤 소울 2 전에 내놓은 게임이 있는데 지금 사실 이 투자자들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흥행에 실패를 한번 했습니다. 그리고 2분기 실적도 상당히 부진했고 그래서 좀 주가가 지지부진한 흐름이었는데 그 블레이드 소울 2만 믿고 있었는데 지난 26일 지난주 목요일에 이 출시를 했는데 완성도가 없다. 게이머들의 이런 혹평을 받고 또 불매 운동의 좀 배경이 된 게 지나친 현금 유도 이런 지나친 과금 유도하는 그 뭐 아이템 살라면 돈 내고 이러는 거 네, 맞습니다. 네네. 이렇게 그 돈을 처음 낸 게 아니라 계속 꾸준히 내야지 좀 이렇게 게임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사실 이제 불매 운동의 배경이었는데 이 블레이드 소울 2도 똑같은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져서 오히려 그 게이머들의 심기를 좀 거스린 거 아니냐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게임사 주가가 네. 뭐 사전 신작 게임 기대감이 높을 때 올랐다가 네. 흥행에 성공하면 거기서 더 오르고 그렇죠. 흥행에 네. 실패하면 급락하는 패턴을 항상 보이고 있는데 네. NC소프트는 이 두 번째에 해당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나흘째 오늘까지 해서 나흘째 지금 급락을 해서요. 뭐 지금 상당히 시가총액이 18조 원에서 14조 원으로 4조 네. 원 이상이 좀 증발한 그런 네.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. 뭐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뭐 그 대신 뭐 이렇게 올라서 상당히 시가총액이 많이 올랐는데요. 뭐 이건 또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, 네. 그 펄어비스는 뭐 오늘도 보니까 뭐 저 그 지난주에도 주가가 좋았는데 오늘도 주가가 굉장히 상당히 세던데요. 네네. 어떤 이유입니까? 네. 아까 그 게임주 패턴 주가 패턴이 있잖아요. 네. 이렇게 신작이 기대감 높을 때 주가가 오른다고 아직 여기 펄어비스는 이제 도깨비라는 그 신작 아직 내놓진 않고 네. 그 게임을 실제로 한 영상만 공개를 했는데 그 영상이 저도 봤는데 좋아요. 예, 네, 뭐 엄청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뭐 기존에 뭐 약간 폭력성이나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네. 어린이가 그 한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뭐 이런 약간 자유도가 높은 그런 게임인데 그래서 아, 상당히 기대해 볼 만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그런 오늘... 게임의 접연이 상당히 넓혀질 수 있겠네요. 네,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이까지. 맞습니다. 그리고 또 최근에 약간 마법 같은 단어죠. 메타버스. 메타버스를 활용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네. 오히려 또 투자자들의 좀 이런 투심을 또 이렇게 네. 좀 자극시킨 거 아닌가 좀 이렇게도 분석이 되고 거의 뭐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만 해서 20%가 올랐고 네. 오늘 또 추가로 10%가 오르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굉장히 10만 원대가 넘어서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네. 아무래도 뭐 그 NC소프트에 대한 그런 실망감이 그대로 펄어비스가 흡수하지 않았냐 좀 이런 네.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. 또 실제로 그런 게 뭐 아까 말씀하신 카카오 게임즈도 네. 특별히 뭘 공개하지 않았는데 네. 그 NC소프트의 그 블레이드 소울 2가 이제 실망감을 좀 나타내면서 오히려 네. 가만히 있었는데 주가가 오른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요? 예, 예. 네. 근데 이제 카카오 게임즈는 얼마 전에 신작을 내놨는데 네네. 그게 이제 구글 플레이어 그 게임 순위에서 1등으로 올라가면서 맞습니다. 그때 좋았었죠. 네, 네 맞습니다. 네. 그래서 그 이런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이렇게 좀 초반 흥행에 실패를 네, 하면서 네. 그 펄어비스를 포함해서 다른 게임주들이 좀 약간 수혜를 받는 그런 지금 흐름을 있죠. 보이고 있습니다. 네. 네. 그러니까 영원한 승자는 없는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NC소프트가 게임 업계의 제일 큰 대장주였는데 크래프톤 올라오고 네. 뭐 카카오 게임즈 올라오고 또 펄어비스나 뭐 이런 데서 다른 게임 나오고 이러면서 밀리는 거죠. 맞습니다. 이제 기업들이 변신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밀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네요. 네.